양만대통령의 문학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코너입니다. 음... 자 오늘 어, 예, 유머코너에서는 음, 어느 노사 임금협상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사조합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전술로 그 사장에게 애원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월급으로는 아내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가사장이 좋아 알았네. 내가 그 이혼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주지. <laughs> 이렇게 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감동 에피소드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 환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듣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오늘 감동 에피소드는 큐리 부인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 음, 부부는 음,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 속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되니까 특별한 월급도 없지 그러니까 창고를 사용했는데 창고로 사용했던 곳이 어둡고 축축한 헛간이었어요 이 헛간에서 실험을 계속 했던 거죠. 헛간에서 기다란 세막대로 끓는 물질을 휘저으면서 연구하는 것이 에, 저희는 가장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했죠. 음, 이처럼, 이제, 큐리 부부는, 어, 헛간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마저도 감사하다. 어,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 결과 1898년에 드디어 라듐을, 라듐, 라듐을 발견한 거죠. 이제 이길리부분은이 이 발견한 이 라듐을 이용하면은 암 치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라듐 덩어리를 1그만 1그램만 만들어내면 한 10만 달러 정도 어, 그런 값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너로 나도 특허를 내라. 그러면 돈방석에 앉게 될 거다. 음, 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큰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특허를 팔아라. 아, 그러면 아, 많은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 큐리 부분은, 음,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면서, 만약 이걸 부자에게 팔면, 이 특허를 팔면 그 부자는 더욱 많은 이익을 붙여 팔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나듐을, 나듐으로 치료받을 기회가 없지 않겠냐.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음, 결국, 어, 큐리 부분은 나듐의 제조 방법, 이걸 아무 대가 없이 전 세계에 발표해 버려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듐을 이제 제조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나듐의 이 발견 또 인류를 위한 이 행동 음, 이것으로 퀴리 부부는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남편 피에르 퀴리라는 분이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나 좀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매우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새로운 발견, 이 새로운 발견에서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더 많이 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을 했어요. 대단하죠. 에, 이런 라듐 발견 후에 특허를 내지 않고 어, 그 제조 방법을 전 세계에 아무 대가 없이 발표했던 이 키리 부부에게 오늘 감동을 받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두 번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맞춤법 디어쓰기 코너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동의 문학 토크 맞춤법 대수기 코너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순우리말이고요가나다라마에 드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음, 같이 풀어봅시다. 자, 꽃샘바람은 음. 잘 아시죠? 예, 꽃샘바람. 고셈바람. 꽃샘바람 답을쓸 때는 어, 오촌에 다다다다! <laughs> 따다다닥, 이렇게 써야돼요. 예, 플라벨리, 플라바, 풀빵거리니처복보 없니? 레비뉴건니 음, 4237이면 풀었고, 예, 따다다닥, 이렇게 풀어줘야돼요. 음, <laughs> 나머지 분들 뭐해? 고샘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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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센파라 모르는 분은 없겠지? 음, 고샘파라. 고샘파라. 누가 안 풀었어? 레빈 유고님 안 풀었는 것 같은데? 이인화님 안 풀었고? 이인화님 안 풀었어? 플라벨님 풀었나? 플라벨님 안푼것 같은데? 응. 어. 그럼 누가 안 풀었어? 레빈 유고님 안 풀었어. 그치? 레빈 유고님 안 풀었는데? 레빈 유고님 자? 아, 풀었네. 음. 자 꽃샘바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꽃 피는 것을 시샘하는 바람을 꽃샘바람이다. 예, 이쁘게 예, 붙여놨죠. 꽃샘, 꽃샘, 꽃 피는 거를 시샘, 샘 어, 하는 바람, 꽃샘바람 이쁘죠. 예, 바람 바람 음, 이름 중에서 음, 이쁜, 이쁜 이름 중에 하나가 꽃샘바람인 것 같아. 자 날파람, 날바람이라 하지 않고 날파람이라 그래요 날파람, 예, 네, 날파람. 날파람은 뭘까요? 날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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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뭔, 어. 답이 보이죠? 답이 보여. 음. 답. 2번. 2번 답. 따다다다닥, 적어야 된다니까? 날파람 처음 들어봐요? 날파람, 날파람, 응? 따다다닥, 적어야 된다니까? 따다다닥. <laughs> 뭐, 뭐에, 뭐에, 누가, 어? 이, 아, 인화님하고, 사이삼칠하고플라벨 아, 플라빌 안 풀었어, 아직. 인화님 풀었고. 아니, 따다다닥. 쓰지 말고 답을 쓰라고 답을 음. 날파람 날파람 에, 날파람 <laughs> 날파람은 뭐냐면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이에요 에, 무엇이 빠르게 날아가는 곁에 무엇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 에, 그게 날파람이에요 그러니까 라죠 라, 라. 무엇이 빠르게 날아가는 그 곁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 이렇게 네.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요. 요란한 소리를 내. 그게 날파람이야. 날파람, 날파람. 네. 어, 그다음에 남실바람은 아시겠지. 남실바람, 남실바람. 남실바람은 날파람에 비해서 아주 약한 바람이지. 날 남실바람. 남실바람. 음 남실바람. 남실바람. 자 남실바람. 남실바람. 음자 남실바람은 뭐냐면 누구 안 했는 거? 남실바람. 프라베라는 같은데, 아 했네. 예, 남실바람은 뭐냐면 남실바람은 음, 그 아주 아주 어, 잔잔한 바람이야. 그러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정도, 예. 그다음에 바다 바다에 잔물결 이이는 정도, 어 그런 아주 약한 바람이 남실바람이야. 남실 남실 분다 그래서 남실바람이에요. 남실바람. 네, 그 다음에는, 내기바람. 내기바람은 뭐예요? 내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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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내기 음. 4번. 4번, 내기바람. 음, 이누아님 풀었고, 음, 아, 이누아님은 답이 정확하네. 아니, 지금 말하면 안 되지. <laughs> 내기바람. 답. <laughs> 답을 말하면 안 돼. 플라벨님, 뭐해? 풀빵구리님, 응? 내기바람, 내기바람. 레빈 유거님. 내가 답을 말해버렸어. <laughs> 내기바람. 레빈 유거님 안 했는데? 응. 초 처보검님 안 했어. 처보검님? 처보검님, 딱, 묻자마자 따다닥 해야 된다니까? 초보검 아직도 안 했어 초보검. 응, 초보검이 해야 답을 말하지. 초보검 안 했지. 안한것 같은데. 초보검님 뭐해? 내기 봐라. 초보검님 자. 줘라 클리스트 프레이. 파리 클리스트 프레이. 그거 한 번만. 서울에서 딸이 와서 딸하고 같이 풀어. 자, <laughs> 자 내기 바람 내기 바람은 뭐냐면 음, 산피탈을 따라서 산바탈이라 그랬네. 산피탈을 따라서 산피탈을 따라서 음, 내리부는 메마른 바람. 음, 산피탈을 따라서 내리부는 그런 메마른 바람. 음, 꿈은 꾸는 자원님 오셨네. 에, 시험 봐요 시험. 꿈은 꾸는 자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내기 바람은 산피타를 따라서 내리부는 그런 메마른 바람을 내기 바람이라 한다. 네. 마지막 마지막 노대 바람. 노대 바람은 탑이 나와 있지 뭐. 노대 바람. 노대 바람. 노대 바람. 음. 답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노대 바람. 노대 바람. 자. 이 (5번) 탑안푼 사람은 누구요 <laughs> 답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노대바람 노대바람은 많이 들어봤죠 그 풍랑이 아주 심한 바람 예. 또는 뭐 나무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바람 있잖아요 그걸 노대바람이라 그래 옛날. 그 이따금 아~ 어, 그 태풍 불때 나무 뿌리가 뽑힌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때 아주 센 바람 그게 노대바람이에요. 노대바람. 네 노대바람. 음. 초보검님 따님은 서울에서 왔다 는으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자 정리를 해보입니다. 매번 매번 이렇게 우리말 다섯 다섯 개씩 익히면 1년이면 2000개 된다 그랬잖아요. 음, 꽃샘바람. 꽃샘바람은 꽃 피는 것을 시샘하는 바람이다. 예, 초보검님, 따님하고 같이 들으세요. 예, 날파람. 날바람이라 하지 않고, 날파람이라고 그래요. 날파람. 날파람은 무엇이 빠르게 날아가는 그 곁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 내면 나는 바람.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요. 예, 날파람. 남 남실바람은 아주 부드러운 바람, 에, 아주 나무집이 흔들리는 정도, 음, 바다 잔목결이 이는 정도, 어, 그런 바람 세기를 가진 것을 남실바람이라 한다. 내기바람, 내기바람, 내기바람은 산비, 산비탈, 산비탈을 따라서 내리부는 메마른 바람이 에, 바로 내기바람이다. 에, 노대바람, 노대바람은 아주 센 바람, 노대바람은 나무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정도로 센 바람, 풍랑이 대단히 심한 바람. 이거를 노대바, 노대바람이란다. 아셨죠? 에. 자 어, 정리됐죠? 정리됐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어, 표현기법 코너입니다. 표현기법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대통령의 에, 이 에, 예, 추상화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인화님이, 강의 시청료, 강의 시청료 10개. 또, 우리 플라벨 님이 강의 시청료 10개. 그 다음에 또, 우리, 음, 네빈 유고님, 강의 시청료 10개. 또, 풀빵구리님, 강의 시청료 10개. 예. 아, 이제, 이제 강의 시청료를 10개씩 쏴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음, 복 많이 받을게요. 복 많이 받을게요. 예. 자, 그러면, 음, 자, 다음 코너, 어, 표현 기법, 기법 코너, 표현 기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봅니다. 대통령 문학 토크 아,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이어서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오늘 표현 기법에서는 조선일보 시 신춘문예 당선작, 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아, 면, 아, 면, 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우 시인의 면입니다. 면, 네. 면, <웃음> 면. <웃음> 군 밑에 있는 면이 아니고 <laughs> 아, 삼각면, 사각면 면입니다. 면. 자, 좀길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면 정현우 면과 면이 뒤집어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면들은 적다. 금간 천장에는 면들이 심표로 떨어지고. 세수 때하는 면을 받아내서 위층에서 다시 아래층 사람이 면을 받아내는 층층의 면. 면을 뒤집으면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복도에서 우리들의 면들이 뒤집혀 진 뒤집어 진다. 발바닥을 옮기지 않는 담쟁이들의 면. 가끔 층층마다 떨어지는 팔바닥의 면들을 면하고, 임대아파트 창과 창 사이 새한 마리가 끼어든다. 부리가 서서히 거뭇해지는 앞면, 발버둥, 발버둥치는 뒷면이 엉겨 붙는다. 앞면과 뒷면이 없는 죽음이 가끔씩 날선 바람으로 층계를 도려내고, 접근 금지 테이프가 각질처럼 붙어 있다.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내 면을 볼수 없고, 네 면을 볼수 있다.반복과 소음이 삐뚤하게 담쟁이꽃으로 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면, 면과 면이 맞닿아 있다.어제는,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다고 사다리차가 탐쟁이들을 베어버렸다. 삐져나온 철근 줄이 탐쟁이와 이어져 있고 밤마다 우리는 벽으로 발바닥을 악착같이 붙인다. 마땅한 곳으로 탐쟁이의 발과 발한 면으로 모여들고 있다. 예. 계속 의미가 숨바꼭질하고 있네요. 예. 알듯말 듯, 알듯말듯 하면서, 계속, 면 가지고, 상징을 끌어가, 고 있는데, 음, 뭐, 오랫동안, 오랫동안, 신춘문의 시, 대표작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춘문의 시 당선작들이 이런 흐름이었죠. 그죠. 렇알듯말 듯, 알듯말 듯, 상징이 상징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아, 이런, 음, 시들이 되게 상을 받았죠. 음, 어쨌든 뭐, 면은 알아듣겠네요. 면은 알아듣겠어요. 면, 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 알겠는데, 너무 상징이 지나치게, 이렇게, 어, 꽈버리면, 음, 독자의 어떤, 의식이 못 따라가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좋은 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어, 상징은, 시에서 상징은 독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가야 돼요. 예. 너무 꽈버리면, 너무 꽈버리기 때문에 독자가 못 따라가니까 결국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죠. 어, 그러면 좋은 시로서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은 외면당하죠. 음. 자 상징을 사용하더라도 어, 독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가야 된다 아,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자 어쨌든 뭐 면을 통해서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한수 배워봐야 되겠죠. 음, 면과 면이 뒤집어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면들은 적다. 예, 일단은 1년에서 하나의 에그 전제를 해놓고 자 금관 천장에는 면들이 쉼표로 떨어진다. 에, 이렇게 쉼표로 떨어진다 이런 낯설게 하기가 아, 점수를 얻은 것죠. 같 음, 세숫대야는 면을 받아낸다고. 어 세숫대야는 면을 받아낸다고. 재밌죠? 위층에서 다시 아래층 사람이 면을 받아내는 층층의 면 면을 뒤집으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복도에서 우리의 면들이 뒤집어진다고 아, 그 면을 아주 낯설게 하기에 성공하고 있죠. 아무도 면을 이렇게 다룬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예, 발바닥을 옮기지 않는 담쟁이의 면. 갑자기 이제 담쟁이가 등장하죠. 담쟁이 빨판을 아마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가끔 층층마다 떨어지는 발바닥의 면들이 면하고. 예, 이때 면하고는 이제 마주한다 그 말이겠죠. 임대 아파트가 나와요. 임대 희망 아파트 창과 창 사이 새한 마리가 끼어들어요. 갑자기 새한 마리가 지금 등장합니다. 부리가 서서히 거뭇해지는 앞면, 발부동치는 뒷면이 엉겨붙어요. 앞면과 뒷면을 이용하고 그것이 엉겨붙는다고 앞면과 뒷면이 없는 죽음이 가끔씩 날선 바람으로 층계를 도려낸다고 어, 상당히 그 상징의 그 폭이 너무 널뛰죠 너무 널뛰니까 독자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좀 적절하게 상징의 계단이 놓아 지그 징검다리가 너무 어,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그 징검다리로 가기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에, 상징의 그 징검다리가 너무 간격이 크고 비약이 심하면 독자는 못 따라가고 결국은 주저앉아버리죠. 징검다리를 어, 그래서 어, 좀 촘촘히 놔주는 이유가 어린아이도 갈수 있고 에, 어른도 갈수 있게 해줘야지, 어, 굉장히 다리 길고 어, 잘 뛰는 사람만 갈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건 시에서 상징은 실패하고 말죠. 음, 적 절한, 상 징이 좋다. 예. 여기 너무 상 징이 징검다리가 예, 너무 간격이 크다. 상 징의 징그 검다리 간격을 너무 띄지 말라.라고 조언해 주고 싶네요. 얼굴 가 울이 얼굴 가 울이 마주할 때 내면을 볼수 없고, 니네 면을 볼수 있다고 예. 음, 하여튼 뭐 면을 가지고 다, 다채롭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복과 소음이 비뚤하게 담쟁이 꽃으로 피어난다고, 그리고 어, 균형을 유지하는 면, 면과 면이 맞닿아 있다고. 음. 어제, 어제는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다리차가 담쟁이들을 베어버렸어요. 어. 그 다음에 삐져나온 철근줄이 담쟁이와 이어져 있고, 밤마다 우리는 벽으로, 벽으로... 발바닥을 악착같이 붙인다고 어. 대충 그 의미의 흐름은 알겠지만 상징이 너무 비약이 심하죠 예. 맞닿은 곳으로 탐쟁의 발과 발요게한 면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마지막까지 탐쟁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네요 예. 음. 그 면을 가지고 이렇게 에. 낯설게 하기 한 번도 이런 표현을 5천년 문학사에서 누가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 그 점만은 뭐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약하고 그리고 상징의 그 진검다리가 너무 간격이 떨어져서 상징의 그 폭이 너무 비약이 심해서 독자를 끌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심사위원들의 좋은 점수는 받았겠지만, 그러나 좋은 시라고 평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좋은 시는 말이죠. 이미지의 그 형상화, 이미지의 구현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낯설게 하기의 그 표현도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독자의 상징을 독자에게 던질 때 그게 너무 그런 증폭이 심하는 그러한 상징보다는 적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놓인 것처럼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역시 한수이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죠. 역시 시는 말이죠, 독자에게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독자에게 외면 당해도 안 되고, 독자의 품으로 들어갈 때또 너무 무시당해도 안 되고, 독자가 아이 표현의 그 세계를 보고 그 감동해야 돼요. 아 역시 언어의 마술사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서 따뜻한 어떤 감성의 그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시가 역시 한수 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명시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네. 아무리 신춘문의 당선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어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점은 안아야 됩니다. 네. 왜냐, 좋은 시를 향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은 조선일보 신춘문의시 당선작인 아, 정현우 시인의 면을 가지고 공부해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음,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음, 낭만 대통령의 음, 추상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연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표현 기법 코너에 이어서 글 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 교정 코너에서는 두 분이 보내왔네요. 이광수님의 12번째 교정 작품, 음, 냄새. 김부배님의 46번째 교정 작품, 음, 똑같이 냄새입니다. 아마 겨드랑이, 문학상, 공모전에 낼것 같은데요. 네. 자, 어... 자, 띄어쓰기 맞춤법 한번 볼까요? 음, 아무 냄새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주제가 겨드랑이 냄새니까 아, 겨드랑이 냄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철철철 넘치는 수돗물이 아니에요. 우두둑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운동장 열 바퀴 돌고 숨을 곳을 찾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내네 겨드랑이 웃는 소리예요. 웃는 하고 니은 관행상 전성음이니까 소리가 명사니까 떨어져야죠. 소리 이에요 소리에요 이에요 소리에요 소리에요 모두에게 모두 독특한 향기 풀풀 날리는 소리예요 이렇게 음, 소리예요소리예요 이에요니까 소리, 예요. 예. 소리예요 오이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앞에 바람에 이가 올 때는 에가 맞죠 그죠 소리에요 소리에요 소리 이게 맞죠 에.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에, 한번 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니까 아, 동시로 도전했네요 동시로 도전했으니까 음,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 이미지 구현 낯설게 하기 실적 영상화, 이런 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편의 곡이 흐릅니다. 강만대통의 문학토크 글교정코너 첫번째 코너는 음, 첫번째는 우리 이강수님의 1 2번째 교정작품 냄새입니다. 아마 아, 겨드랑이 겨드랑이 에, 공모전에 낼것 같은데 올고 왔어? 어, 에, 갑자기 또 이해가 글씨가 이렇게 조그만해져 에, 간혹 이렇게 말을 안들어요. 말을 안들어. 글치가 꽤 조금만 해져가지고 자자 음. 개드랑이 자, 냄새 응음 개드랑이 음. 냄새입니다 자 우리 예, 플라벨님 플라벨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예 자리에 있으면 자 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플라벨님 자리에 있어요? 예 플라벨님의 아들 이강수님의 예, 겨드랑이 예, 공모전에 낼 겁니다. 예. 음 자. 자, 1년에 졸졸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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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흐르는 시냇물. 시냇 시냇물. 시냇물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응. 어, 얘가 1년. 그다음 2년은 철철철. 철철철 넘치는 이제 우에가 시냇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돗물. 수돗물도 아니에요. 해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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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쏟아지는 내리는 우두둑 내리는 우두둑 내리는 우두둑 쏟아지는 우두둑 쏟아지는 어가? 예, 쏟아지는 쏟아지는 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에, 운동장, 운동장, 어, 열 바퀴, 열 바퀴 돌고, 숨을 꽃을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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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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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드랑이가개드랑이가 웃는 소리 예요. 어, 웃는 소리 예요. 웃는 소리 예요. 이렇게. 예. 예요. 소리 예요. 소리 예요. 소리 예요. 소리 예요. 이에요. 소리 이에요. 소리예요. 하면 또 이해를 해야 되겠네. 예. 소리 예요. 이렇게. 그런데, 밑에, 모두에게 익숙한 독특한 향기 폴풀 나뉘는 소리에, 이건 안, 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이뻐요. 예, 여기서 끝내는 게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음, 이쁘죠? 음, 자, 봐요. 겨드랑이 냄새인데, 이거는 겨드랑이 공모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제목을 겨드랑이 냄새로 해야 되니까. 야, 겨드랑이 냄새. 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철철철 넘치는 수돗물도 아니에요. 우두둑 쏟아지는 피도 아니에요. 운동장 열 바퀴 돌고 숨을 곳을 찾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내겨드랑이가 웃는 소리에요 아, 좋아요. 네,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음, 상상 상 받을 만한데요. 네, 상 받을 만합니다. 자, 아마 응모해 보세요. 응모해 보면 아마 에, 상을 받을 가능성이 에, 있네요. 에, 열 바퀴는 수 관행사니까 띄어줘야죠열 바퀴. 에. 아 우리 저플라빌님자 어, 이강수 보고 더 이거 응모 꼭 하러 가세요. 어, 아마 아, 장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에.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laughs> 기발하고 아, 그렇지 우리 풀방울이 기발하고 좋다고. 겨드랑이가 웃는 소리라고 아주 좋아요. 마지막이 아주 대박을, 대박을 터뜨리는, 음, 표현이네요. 예, 아주 좋아요. 아마 상을 받겠는데요. 음, 내 예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아, 겨드랑이 공모전에 장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예, 꼭 내세요. 꼭 내신, 그, 날짜 어기지 말고, 아마 1월 12일인가? 이 1월 12일이니까 한 1월 7일 정도 내세요. 1일 7일 정도 그러면 상을 탈것 같네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0초 눈을 감아주세요. 상을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한번 예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곡이 흐릅니다. 겨드랑이 냄새 이 강수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철철철 넘치는 수돗물도 아니에요 우두둑 쏟아지는 피도 아니에요 운동장 열 바퀴 돌고 수물꽃을 찾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내 겨드랑이가 웃는 소리예요 아, 다음 코너가, 다음 수, 순번이, 김부배님의 냄새, 겨드랑이 냄새인데, 김부배님은 안 오셨네요. 예, 안 오셨어요. 그죠? 안 오셨네. 예,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좀 이따 하고, 아, 그, 음, 공모전들이 또어 나왔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음 공모전들이. 음 그눈눈 눈 오는 날눈 오는 날눈 오는 날그 박덕은 문학관 갔더니 에눈 속에 문학관이 잘 지내고 있대요. <laughs>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예, 예, 우는 날, 우는 날 가봤더니, 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 음. 음. 김포배님 들어오시면, 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문학관 가, 갔더니, 예, 눈 속에서 이렇게, 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음. 날로도세 예, 어, 대나 있어서 춥지는 않은데 음, 그래도 역시 눈 오는 날이라 아, 눈 오는 날이라 예, 책들이 예,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laughs> 예, 예,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아우리 플라울플라벨님이 오늘 못 올렸다고 예, 어, 올리시지 올리시지. 음, 에, 책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죠 에, 에, 밖은 다 눈으로 덮여 있고 음, 음, 저 밖에 보세요 밖에 보면 전부 눈으로 덮여 있죠 에, 음, 항상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에 아, 여기서 문학 토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놀러오세요. 예,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앞으로 67년간 낭만대통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꼭 놀러오세요. 음, 이 책들과 함께 예, 문학 공부하게 예, 뭐든지 들고 오시면 돼요. 동시도 되고, 음, 시조도 되고, 시도 되고, 통화도 되고, 음, 뭐,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습니다. 예,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십시오. 음,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에, 북쪽인가요? 북쪽? 북쪽이죠, 북쪽. 북쪽. 음. 음. 막 내가 그문 열고 들어갔더니 막 책들이 막 그냥 반겨 줬어요. <laughs>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책들이 반겨 줬어요. 예. 아, 정아빠라고 예,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는 오후는 목요일 날 오후는 문학 토크예요. 그냥 문학 토크. 어떤 문학 얘기도 다 아, 조언해 드리고 또, 시교정도 해드리고, 또, 음, 동시나 시조나, 또 소설이나, 음, 또 동화나, 다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학 토크라고 할수 있어요. 예. 예. 시간 되면, 어, 외롭다 하지 말고, 외로우신 분들은 놀러 오시면 돼요. 예. 아셨죠? 예. 외로우신 분들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많이 왔죠 지금 음, 밖에는 눈이 많이 왔죠 음, 자 예, 제가 눈 오는 날눈 오는 날 찍었어요 예, 예, 눈 오는 날 예, 예, 찍은 낙만 음, 대통령 예, 박태근 문학관 안의 음, 모습들입니다 예, 아 이제 드디어 김부배님 오셨네요. 예, 김부배님 오셨네. 음. 아,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 집에 가는 중이래요. 예, 지금, 그, 김부배님의 그 작품 지금 할 테니까, 에 예, 계셔요. 계시기 바랍니다. 아, 김부배님 오실 때까지 지금, 아, 눈,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 추위의 추 추위 속에서도 의젓하게 서 있는 에, 낭만 대통령 박덕은 문학관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음, 김부배님 오셨기 때문에 에, 작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아까 김부배님의 작품이 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부배 님의 에 냄새 이것도 겨드랑이 공모전에 내실 것 같은데요 예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자 고유의 지체의 향 그랬으니까 의 있으니까 향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긍강도 지켜 띄고 주네 아 아리서 아리서 일해주고 알아서 알아서 가니까 알아서 알아서겠지? 알아서, 어, 일해주고, 고마워, 나의 보배, 나의 띠고 보배, 여저지 방출하는, 방출, 붙이고, 방출하는 힘, 편안해, 사랑꽃, 사랑꽃좀 붙여도 되죠. 사랑꽃,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음, 자, 여러분들이, 어, 눈여겨보시고, 아마, 시조 형식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겨드랑이 공모전에, 에, 아까 이강수는 동시로 도전을 했고 어, 우리 김부배님은 시조로 도전을 했네요. 자 어, 어떤 곳을 수정해야 될지 또 어떤 곳은 살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봐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현의 곡을 들려드립니다. 겨드랑이 공모전에 도전, 도전작인것 같은데요. 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음, 자, 김부배님 아직도 계신가요? 예, 지금 집에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음, 이것도 제목을 겨드랑이 냄새로 해야 되겠죠. 예, 겨드랑이 공모전이니까. 예, 이게 교정본. 음, 그리고 음, 김부배, 예. 자, 음, 고유의 지체향 그랬는데 의, 의가 두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고유의를 넣으면 안 되게 고유한 지체도 조 그렇고 예. 신체의 향 그래야 되겠죠. 고유한 신체의 향 이렇게 예. 건강, 건강도가 아니라.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건강을 어, 건강을 건강을 지켜주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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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게시판에 늦어서 못 볼까 톡으로 보냈다는데 예, 이럴 때는 톡으로 보내지 말고 게시판으로 보내세요. 예, 게시판에, 게시판에 보내는 게더 빨라요. 예. 톡은, 어, 지금 요, 제 핸드폰은 그, 방송이 켜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시판이 더 빠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게시 그냥 게시판도 보내고 톡으로 보내고 두 군데 다 보내나요? 예, 그러면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 음, 자, 고요한 신체의 향, 아, 건강도가 아니라 건강을 이겨죠. 어, 건강을 지켜주네. 이렇게. 3, 4, 3, 4. 그 다음에, 아, 알아서 일해주고 그랬는데, 아, 이, 이, 아니 뭐 게시판 게시판에 보낼 때 또는 그 톡으로 보낼 때 양군 양쪽 다 보내놓으면 돼요 양쪽 그러면 내가 편리하게 할 테니까 게시판도 보내고 톡으로 보내고 그 방송 방송 전이라도 좋고 방송 중에도 좋고 아무 때나 보내세요 아무 때나 보내면 제가 볼수 있는 아는 꺼내서 볼 테니까 아셨죠? 예 네. 다시 정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음, 시간이 급박해서 보낼 때에는, 게시판, 이게,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아프리카 TV 방송 게시판에 보내도 되고, 또 보내놓고, 카톡으로도 보내놓고, 양쪽으로 다 보내놓으세요. 예, 그리고, 방송 직전도 괜찮고, 방송 중에도 괜찮고, 어, 물론 방송 전에 보내면 좋지만, 뭐, 급하면 방송 중에 보내도, 어, 제가 꺼내볼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음, 자, 알아서 일해주고 그랬는데 뒤가 고마워 나의 보배니까 댓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고마워, 고마워 나의 보배 이렇게 고마워 그러니까 어, 일하는 알아서 일해주고 그런데 그냥 어, 일을 하는 일하는 나의 친구, 어? 고마워, 고마워, 나의 보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여전히, 여전히 방출하다가 조금, 방출하는 게 조금 걸리죠, 단어가. 그냥 여전히 치솟는, 치솟는 힘보다는 열정이 더 낫잖아요? 치솟는 열정, 그 다음에 피어난에, 표현 안에 사랑꽃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아, 겨드랑이 공모전에 아, 도전할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제김부배시는 아, 시조로 도전한 거예요. 시조로. 자 그래서 고유한 신체양 3사, 건강을 지켜주는 3사, 일하는 나의 친구 3사, 고마운 나의 보배 3사, 여전히 치솟는 열정 3호 피어난의 사랑꽃 4, 3. 예, 시조의 정형 율격을 지키면서, 어, 겨드랑이 냄새를, 어, 애들로 표현했으니까, 아, 한번 공모 전에 내보십시오. 내보시면, 좀, 어, 지켜, 지켜주네. 죽혀주네. 지켜주네. 이렇게. 음, 아, 그러면 우리 이강수님하고 아주 경쟁을 할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초만 눈을 감아 주세요. 10초 겨드랑이 냄새 김부배. 고요한 신체의 향 건강을 지켜주네 일하는 나의 친구 고마워 나의 보배 여전히 치솟는 열정 피어나네 사랑꽃 지금, 갑자기 보내온 건데, 그루비 삼행시가 들어왔네요. 그리브, 그리브 삼, 어, 그루비 삼행시. 예, 교정본. 그, 이미자님의 아들이라는데, 이름이 뭔가요? 예, 이미자님, 음, 아들 이름 좀 올려주세요. 아들 이름. 페이스북처럼 그런 SNS 소통매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루비는? 예, 그렇죠. 그루비는 그 페이스북과 같아요 그러니까 카스토리 어, 카스토리와가 페이스북과 그 어, 합쳐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예. 김지수예요. 김지수. 예, 김지수. 어, 김지수. 예, 김지수. 어. 이미자님의 이미자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음. 자, 그루비를 보내왔어요. 그루비를 보내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다섯 개나 보내왔네요. 다섯 개나 보려. <laughs> 다섯 개나 보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루비는 페이스북과 카스토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SNS 소통 매체예요. 예, 이제 새로 시작되는가 봐요. 근데 네, 어마어마하게 아마 규모가 큰가 봐요. 예. 물론 이제 SNS 그 회원이 몇명 음, 되느냐가 문제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클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거기에서 상을 주는 거예요. 음, 그룹이 자, 그 루비. 자, 첫 번째 다섯 편이나 보내 왔는데 어, 저도 지금 방송 도중에 봤습니다. 자,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어, 그 녀석 유명하다, 하다던데, 하다던데, 음, 루즈하지 않고 에,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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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 하대 유명하다던데, 던데 똑같이 들었으니까 대로 해야 되겠죠? 이거 하다던데, 에, 루즈 하지 않, 루즈, 루즈, 루즈 하지 않고 심플하대, 이렇게. 별세처럼 핫하다던데. <laughs> 던데, 던데, 하다던데, 하다던 하대, 하대, 하다, 유명하다던데, 예. 유명, 어, 유명하다며, 뭐, 이런 수도 있고, 그 녀석 유명하다며, 루즈하지 않고 심플하다며, 어, 심플, 심플하다며, 어? 그 다음에, 비욘세비욘세처럼 음? 핫하다던데, 핫인데, 요거는, 요거는 그냥, 음, 영어로 쓸까? 핫 하다 하던데, hot 핫 하다 하며 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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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석 유명하다며, 변수처럼 심플하다며, 루즈하지 않고 심플하다며, 변수처럼 핫하다며, 핫하다며 아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음 이렇게 해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음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녀석 그 녀석 응루루 음? 루, 루비 같아서 루비 같아서 비 비수처럼 비수처럼 내 마음에 나라 들었네, 나라 들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녀석 루비 같아서 비수처럼 내 마음에 나라 들었네. 루비 같아서, 루비 같아서, 루비, 루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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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 루비같이, 에, 누비같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서, 누비같이 멋져서, 누비같이 멋져서, 그 녀석 누비같이 멋져서, 비수처럼 내 마음에 날아들었네. 에, 이런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에, 말했다. 말했다. 그 녀석이, 말해, 말했다. 루비보다, 루비보다 더 강력, 강력해질 거라고 어. 비수가 되어 소통의 중심에 예. 꽃칠 거라고. 예. 꽃칠 거라고. 예. 예. 이것도 좋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떴다, 떴다, 루비처럼, 루비처럼 빈, 빛나며, 빛나, 빛이, 루비처럼, 루비처럼 빛이 난다, 루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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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처럼 루비처럼 빛 빛나 빛나며 빛나며 빛처럼 빛처럼 순식간에 세상에 퍼질 거야 것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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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이 떴다네 떴다네 루비처럼 빛나며 빛처럼 빛처럼 순식간에 세상에 퍼질 거야. 이건 좀 음, 그녀에게 떴다네. 루비처럼 음 루비처럼 루비처럼 빛나 빛나게. 미처럼, 빛날, 누비처럼, 빛처럼 순식간에 세상에 퍼질 거야. 루이처럼 빛나게, 빛처럼 빠르게, 빛처럼 빠르게, 빛처럼 빠르게 순식간에 세상에 퍼질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녀석이 떴다네. 누비처럼 빛나게, 빛처럼 빠르게 순식간에 세상에 퍼질 거야. 뭐 이렇게. 음 이런 방법 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음그 녀석은 그 녀석은 루비보다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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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비수가 되어 소통의 중심의 에나 나라 간다 뭐이 나라 간다 그래 날아간다 그 녀석은 노비 보다 아름답게 음그 녀석은 그 녀석은 노비 보다 아름답게 비수가 되요 소통의 중심에 날아갔다 비수가 되요 비수 처럼 소통의 중심에 날아갔다 비수 처럼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우리, 에, 이미자, 아, 풀판구리님의 아들, 아, 김지수 군에, 아, 지금 그룹이 삼행시입니다. 다섯 개나, 아, 지금 방송 중에, 방송 중에 보내와가지고, <laughs> 자, 검토해 봤습니다. 자, 뭐, 특성, 특성이 있네요. 일단은, 그, 편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응모해보세요. 예, 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예. 자, 그룹이 삼행시입니다. 예, 이민자님의 아들, 예, 풀빵구리님의 아들, 김지수의, 김지수군의, 예, 다섯 편. 아, 예, 자, 첫 편. 그룹이 그, 그 녀석, 유명하다며, 루, 루즈하지 않고 심플하다며, 비, 비온수처럼 핫하다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 녀석, 루, 루비 같이 멋져서, 비, 비수처럼 내 마음에 날아들었네. 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녀석, 그 녀석이 말했다. 루, 루비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고. 비, 비수가 되어 소통의 중심에 꽂힐 거라고. 이게 지금 그그 공모 본부 공모 본부의 취지에 맞는 게 이거예요 그 녀석이 말했다. 루비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고 비수가 되어 소통의 중심에 꽂힐 거라고 아마 이, 이쪽으로 당선을 몰아갈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녀석이 떴다네 루비처럼 빛나게 빛처럼 빠르게, 순식간에 세상에 퍼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녀석은, 그, 그, 녀석은, 루, 루비보다 아름답게, 비, 비수처럼 소통의 중심에 날아가, 날아간, 날아간다, 이렇게. 음. 이 중에서 이게 제일 그 유력한 것 같아요. 그 녀석이 말했다, 리보다루비보다더 강력해질 거라고, 비수가 되어 소통의 중심에 고칠 거라고. 아마 이게, 아, 지금 그룹이, 그, 공모전에 본부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 쪽으로 아마 해주기를 바라겠죠. 예. 뭐, 어떤 것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섯 편다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상을 타기 바랍니다. 자, 멋지죠? 음, 멋집니다. 음. 짝짝짝, 우리, <laughs> 풀빵구리님이 웃겼다고. 초보검님이 짝짝짝, 4237도 짝짝짝, 아정님도 짝짝짝, 멋진 아들 둬서 이쁘다고. 예, 그죠 역시 젊은, 젊은이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예, 풀빵구리님 좋다고. 음, 음, 그쵸. 그렇죠. 아, 이렇게, 에 이런 뭐, 3행시, 사행시 이런 것도, 어, 한번 도전해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멋집니다, 멋집니다. 음, 자 그러면 음 지금이 에, 18분인데, 18분인데, 음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자 추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자또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초상 한점 보면서 어, 우리 에. 아,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글 교정 코너 글 교정 코너의 작품들을 보내온 것은 다 했고요. 자 공모전 공모전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모전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루비 삼행시 그루비 삼행시 아까도 말했지만 말했지만 그루비는 어, 페이스북이나 카스토리 음, 같은 그런 대형 SNS 모든 그 소통 매체 중심으로 아마 야심찬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룹입니다. 그룹이 삼행시 이게 12월 24일 날 마감이에요. 12월 24일 날 마감이니까 꼭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금은 한 100여만원, 2등, 3등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삼행시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장르 장려 캠페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 여기 파란 글씨 에, 그 한실문의 창작 공모전 마당에 가면 이 파란 글씨로 클릭해 가면 바로 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의 낭만 대통령 문학토크 공모전 마당에도 링크가 걸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가 중앙일보 시조 101장 매월 20일 날 마감된 거 시조 3편을 보내면 됩니다 예, 음, 거기는 장원부터 차상차 그러니까 3등까지 예, 중앙시조배글장 연말에 12월에 아, 이렇게 나갈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에도 어, 한번 응모를 해보시고 매달 있으니까 공모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방송 신추문에는 아, 2016년 2월 15일까지 마감이에요. 예, 굉장히 그 명예로운 상이에요. 한국문학방송 신춘문에는 굉장히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만 뽑아요. 시 다섯 편만 응모하니까 우리 팀들은 다시 다섯 편은 다 갖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응모하시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이메일로도 가능하니까 어, 꼭 2월 15일까지. 응모 우편 접수는 2월 13일날 보내세요. 어, 근데 이메일 접수는 2월 15일날 해도 돼요. 시 다섯 편이에요. 굉장히 상이 명예롭고 또 상금도 좋고 그렇습니다. 충청일보가 2월 1일까지 마감이에요. 충청일보 충청일보는 아직 신청문회가 2월, 1일이, 2월 1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아, 앞으로, 에, 1월, 1월 달에 제출하면 돼요 어, 시는 3편이고요. 단편소설은 1편. 동화는 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화하고 단편소설 시, 에, 세, 세 분야만 뽑습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 그, 가슴 따뜻했던 사회공헌 활동 체험, 사례. 에, 여기 꼭, 어, 응모해 보시기 바래요. 뭐 상금은 50만 원이고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늘 했던 겨드랑이 스토리 공모전. 에, 오늘은 음, 우리 김보배님하고 이강수 어, 플라빌님 아들이, 아들이 이렇게 도전을 했고요. 어, 도전할 때 일기 형식으로도 되고 소설 형식으로 되고. 시 형식으로도 되고, 동시 형식으로도 되고, 시조 형식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일기나 소설보다는 시나 동시나 시조가 더 유력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응모해 보시고요. 어, 상금은 30만원입니다. 예. 음, 30만원도, 어, 어, 좋잖아요. 믿음수기 공모전. 여기는 꼭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살았던 거 이렇게 믿음에 관련된 거 어,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그 다음에 한국 키워드 찾기 이벤트 어,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그한실 음, 문예창작 그 공모전 마당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파아저 하늘글 하늘색 글씨로 거기를 링크를 해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 공모전 마당에서 직접 확인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음. 그리고, 어 아프리카 TV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그 게시판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공모전 마당에 보시면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 이미 공고했던 김간회에서 제정한 제1회 김밥 문학상, 물론 상금은 100만원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래도 김간해가 고맙잖아요. 김밥 문학상을 공모전을 해주니까 김밥 김밥 소재로 하면 돼요. 시두 편이고요. 시는 두 편이고 수필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을 내거나 시를 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그 김간해 가맹점에 가서 접수해도 된답니다. 예. 자, 아셨죠? 음, 꼭 여러분들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가 온것 같네요. 음. 자, 마지막은, 예, 명작 감상 코너입니다. 명작 감상 코너에서는, 음, 어, 매일신문 신춘문에 동시 당선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건의가 들어왔는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어, 이렇게 명작 감상 코너나 예, 표현기법 코너에서 이왕이면 예, 월화수목금 이렇게 장르를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날은 시의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수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동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동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시조를 해주면 어떻겠, 어떻겠느냐 이런 건데 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드려요 예. 어, 자, 지금, 어, 지금, 지금 여기 채팅창에 있는 분들, 자, 추천을 해 주실 분을 해 주시고, 어, 자, 그,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 음 어, 지금처럼 그냥 가자, 에이안. 아, 그러니까, 아, 그게 1이고, 1, 1,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시, 화요일 날은 수필, 수요일 날은 동시, 목요일 날은 동화, 아, 금요일 날은 시조. 이렇게 요일별로, 어, 그, 표현기법 코너나 명작 감상 코너를 해달라. 이게 비, 비안이니까 이. 요게 이안. 그러니까 1이든 2이든 둘 중에 하나만 올려주세요. 에, 1, 2, 1, 2. 일은 지금처럼 하자 1그 다음에 요일별로 장르를 나누자 2한명도 예. 빠지지 말고 올려주세요 예. 자, 김부배님 일 했고 세웅바다님도 일했고 레빈유거님도 일을 했는데 음, 나머지 분 나머지 분도 다 올려주세요 풀빵구리님 에, 플라벨님 이인환님초보검님 음, 오사영님 아정님, 헌책님, 4237님, 에, 다 올려주세요. 예. 예, 아무도 빠지지 말고 올려주시고, 추천도 아무도 빠지 말고, <laughs> 추천도, 추천도, 추천도 아무도 빠지 말고 해주고, 자, 누가 안 했어? 누가 안 했어? 세웅보다 했고, 음, 누구? 세웅보다 했고, 어, 김부배님, 음. 예, 네, 레빈 유고 님, 아정 님. 예, 사이삼칠 님, 세영부다 님, 김부배 님, 레빈 유고 님. 아, 사이삼칠 님. 음, 아정 님, 초보검 님, 이원 님. 예. 네, 거의 지금 아, 지금처럼 음, 하는 게 좋다. 예. 네. <laughs> 아. 표현 안한분 누구예요? 자, 표현, 안한 분. 예, 통과 일환입니다. 땅, 땅, 땅. 자유롭게 하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날짜, 날짜를 정해서, 장르를 정해가지고 하지 말고, 어,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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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란이 더 많나요? 예, 이란이 많고. 풀빵구리님은 장르별로 분류하면 더 편할 것 같다. 풀빵구리님은 그러면 2안이구만2 그러면 이안은 한 명, 아, 어, 자, 이란이 예, 열 분이 되네요. 예, 0 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 십대 1로 어, 그러면, 이란이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예, 어떻게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아, 그러면, 어, 이란으로, 어, 지금처럼, 음,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란으로 통과합니다. 땅땅땅, 예, 땅땅땅 통과합니다. 음. 자 오늘은 명작 감상 코너, 매일신문 신청문의 동시 당선작 아버지의 지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지게 권우상신의 글입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지시던 손때 가득 묻은 지게가 마당 한쪽 구석에 그림처럼 놓여 있습니다. 자나깨나 논두렁 밭두렁 분주히 오가며 삶을 퍼 담아 나르시던 아버지의 지게. 지금은 먼 나라로 가신 아버지의 모습과 고단함이 지게에 담겨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두 다리를 작대기 하나에 기대시고 안개 자욱한 새벽길 나서시며 흙과 함께 살아오신 아버지. 억척스럽게 산더미 같은 소목이는 풀도 배우시고 마늘과 풋고추, 생강도 담아 우리들을 길러내시던 아버지의 땀방울 맺힌 지게. 고향의 따스한 정을 받으며 지난 날들의 뒤에 서서 아버지의 치에는 오늘 또 나를 반깁니다. 야, 음, 이게 또 상을 받았네요. 예, 매일신문 신춘문예 동시 부분 당선작입니다. 예, 음, 자, 항상 제가 이렇게 신춘문예 동시 당선작이거나 아니면 문학상 수상작을 한 이유는 음, 그 당선작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당선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도전하기에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어, 시작할 때 표현 기법 코너에서 하나, 그다 명작 감상 코너에서 하나 이렇게 그 문학상 수상작들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표현 기법도 배우고 또 우리가 음 수용해야 될 점, 음 보충해야 될 점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학상의 대상감, 문학상의 장원감의 수준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충족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배우고 배울 점을 배우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거기다 메워요. 네, 보충하란 말이야.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또 하나는 아 당선작 수준은 이 정도구나. 감을 잡으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이 정도 수준이면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라그 말이야. 막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항상 이렇게 주춤주춤 뒤로 빠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세요. 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아버지의 지게라고 해놓고 아버지가 날마다 지시던 손때 가득 묻은 지게가 마당 한쪽 구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뭐 시처럼 해는은거 그림처럼 놓여 있다 하나만 넣었잖아요. 어 그죠. 렇 소설에다가 그림처럼이라는 거 하나 그림이라고 하는 고조관님 하나 넣어가지고 그림처럼 놓여있다. 소수로에다가 하나만 넣었죠. 그 다음에 잔악계나 논두렁 밭두렁 분주히 오가며. 이거는 그냥 소수이잖아요 근데 삶을 퍼담아 나르시던 요거 하나 시적 영상을 해놨죠. 삶을 퍼담아 나르, 나라, 나르, 나르고 있었다. 이렇게 에, 그런 아버지의 지게라고. 근데 지금은 먼 나라로 가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지금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모습과 고단함이 지게에 담겨 있다고.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아버지의 모습과 고단함이 지게에 담겨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실적 형상은 됐죠. 그러나 좀 수준이 낮은 표현이죠. 직설적인, 직접 말해버렸으니까. 이거를 이미지로 그려내는 게 시인의, 에, 묘미인데, 그냥 아버지의 모습과 고단함이 지게에 담겨 있다.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분 낮지만 그래도 실적 형상화는 돼 있단 말이에요. 휘청거리는 두 다리를 작대기 하나에 기대시고 예, 아, 자, 아, 안개 자욱한 새벽길을 나서시며 흙과 함께 살아오신 아버지 직설적이죠. 예, 서술이 서술이 그냥 직설적이에요. 별로 예, 점수는 없어요. 실적 형상화 면에서는 점수가 없어요. 음, 억척스럽게 산더미 같은 소먹이는 풀도 배우시고 직설적이죠. 직접소설이란 말이야. 예, 마늘과 풋고추 생강도 담아 우리들을 길러내시던 직접적이죠. 예, 직접적인 소설을 썼기 때문에 시적 형상화면에 또는 뭐 이미지 구현면에서는 점수가 낮아요. 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땀방울을 맺힌 지게 해가지고 또어 그냥 직설적이에요. 고향의 따스한 정을 받으며 어, 어, 그 다음에 지난 날의 뒤에 서서 아버지의 지게는 오늘도 나를 반깁니다 지난 날의 뒤에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시적 형상화를 도와주고 있지만 뭐 땀방울 맺힌 따스한 정 어, 아버지의 지게가 오늘도 나를 반긴다는 거의 소술이죠 소술 시적 형상화 면에서는 점수가 아주 낮아요 네, 낮은데 아버지의 지게를 통일성 있게 음, 적절하게, 적절하게 실적 형상화하면서 적절하게 에, 주제와 직설적인 소술를 적절하게 배려했기 때문에 아마 상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지나 이미지 구현면에서 또 실적 형상화면에서는 점수가 좀 낮은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음, 어쨌든 뭐이 작품이 매일신문, 신신문에 동시 당선작으로 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존중을 해 주겠지만, 그러나 시적 영상화 또 이미지 그리고 낯설게하기 그다음에 음, 또 음, 어떤 전체적인 시의 어떤 맛 이런 면에서 조금 점수가 낮죠 네, 점수가 낮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점 배우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을 점들은 또 배우지 않고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부족한 면을 이런 시들을 통해서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27초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김태환의 고기 흐릅니다. 아버지의 지게 권우상 아버지가 날마다 지시던 손때 가득 묻은 지게가 마당 한쪽 구석에 그림처럼 놓여 있습니다 자나깨나 노뚜렁밭뚜렁 분주여가며 삶을 포담아 나르시던 아버지의 지게 지금은 먼 나라로 가신 아버지의 모습과 고단함이 지게에 담겨 있습니다 귀청거리는 두 다리를 착대기 하나에 기대시고, 안개 자욱한 새벽길 나서시며 흙과 함께 살아오신 아버지, 억척스럽게 산더미 같은 소목이 는 풀도 배우시고, 마늘과 풋고추, 생강도 담아 우리들을 길러내시던 아버지의 땀방울 맺힌 지게, 고향의 따스한 정 받으며, 지난 날들의 뒤에 서서 아버지의 지게는 오늘도 나를 반깁니다. 교수님, 시한편 감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낭만대통의 시를 감상하자고? <laughs> 낭만대통의 시는 낭만대통의 시집을 보고 감상하시와요. 예. <laughs> 제 시는 시집을 통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 자기, 자기가 자기 시를 소개하는 것은 좀 쑥스럽잖아. 그러니까 낭만 대통령의 시는 낭만 대통령의 시집을 통해서 또 카스의 매일 발표하고 있으니까 카스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작품을 소개하기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른 시한편더 감상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시, 안, 아, 다른 시 한, 아, 다른 시한편더 감상하자고? 어, 좋아요. 그러면 다른 시한 편, 아, 더 감상하도록 할까요? 음, 음. 그러면 다른 시한편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시한 편. 다른 시한편더 감상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시한편 아, 나는 낭만대통의 령시한편 감상하죠. 자, 다른 시한편 감상하도록 할까요? 예. 자,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티서치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아, 유희경 님의 시를 한편더 감상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뭐 무엇을 직접 구입하여 여행을 떠나보라고 뭘아 레빈 유고님이 레빈 유고님 누구 누구 거 낭만 대통령이까 <laughs>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가 아니야 나는 매일 밤 <laughs> 매일 밤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매일 밤이 들어가 <laughs> 네. 시간이 아까워서 자정까지 한편더 자고 <laughs> 자 조선일보 신춘문의시 당선작 한편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참 우리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멤버들은 이렇게 시간을 아껴 이렇게 시간을 아껴 자정까지. 예한편더 자고 얼마나 얼마나 참 에, 열정적인 이런 문우들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갑니다 음,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고 아 티셔츠에 이제 이렇게 목을 넣을 때참그 소재도 특이하네요 에, 에, 특이합니다 자 요거는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네요 자 1, 2, 3 1, 1을 먼저 보죠 1년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이 안은 좁비좁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식탁 위에 고지서가 몇장 놓여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뒷모습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 부엌 벽에는 내가 장식되어 있다. 플라타나스 인맥이 쪼그라드는 아침. 나는 나로부터 날카롭다, 선호 토막이 난다, 이런 것을 너덜거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으로 갑니다. 이연, 이연,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면도를 하다가 그저께 뵌 자리를 또 베었고 아무리 닦아도 몸에선 털이 자란다. 타일은 오래되면 사람의 색을 담는구나.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삼촌은 두꺼운 국어 사전을 닮았다. 얇은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간다. 뒷문이 지워졌다. 당신이 찾아올 것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3년입니다.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간밤 당신 꿈을 꾼 덕분에 가슴 바깥으로 비죽하게 간판이 하나 걸려진다. 때절은 마룻바닥에선 못이 녹슨 머리를 박는 소리. 아버지를 한 벌의 수저와 묻었다. 내가 토닥토닥 두들기는 춥지 않은 당신의 무덤. 먼지들의 하얀 뒤꿈치가 사각거린다. 예. 참 독특하네요. 음, 독특한. 낯설게 하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음, 당선작, 어, 조선일보 신청문의 시 당선작 조선일보 신초문의시 당선작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어, 유희경 시인의 작품입니다. 음, 그각 그 3년마다 연내 제일 앞에다가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를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좀 독특하죠. 원래 그 음, 후렴은 되게 뒤에다가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습했죠. 어, 이, 어, 반복되는 구절을 제일 앞에다가 첫 줄에다가 일행에다가 배치해 놓고 어, 생각하는 거죠.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하는 거. 그때 그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좋죠. 아이디어 좋죠. 뭐,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이 안은 비좁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그렇지. 들어가면 은 컴컴하니까. 예. 식탁 위에 고지서 몇 장이 놓여있다 지금 식탁 위에 고지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어머니는 자신의 뒷모습을 설거지하고 있다고. 예. 이 표현 좋죠. 어머니는 자신의 뒷모습을 설거지하고 있다고. 이야. 이런, 시, 이런 신선한 표현을 아마 오천년 문학사에서 누가 했겠어요? 처음 했죠. 그러면 처음 했다는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네, 낯설게 하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의 어떤 부분을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신의 뒷모습을 설거지하고 있다고. 기발하잖아. 그 다음에, 한쪽 부엌 벽에는 내가 장식되어 있다고. 네, 이것도 신선하죠. 플라, 플라타너스 인맥이 쪼그라든 아침이라고. 음, 그때 나는 나로부터 날카롭다고. 선호토막이 난다고. 자기, 자기 성찰 또는 자기 비판 또는 에이, 나는 왜 이래, 뭐 하면서 자기를 어, 자꾸 비아냥거리겠죠. 이런 것들을 너덜거린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음, 그쵸. 너덜거린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 생각하고 사색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티셔츠에 목을 넣으면서 또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또 하나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면도를 하다가 그저께 벤 자리를 또배했다 <laughs>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어, 면도를 하다가 자주 변 자리를 또 베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면도를 하다가 그저께 변 자리를 또 베었고, 또 아무리 닦아도 몸에선 털이 자란다고. 뭐, 뭐 당연한 걸 가지고. <laughs> 아무리 닦아도 몸에서 털이 자란. 어쩔 수 없지, 뭐. 털이, 털이 자라, 자라는 게 털의 본분이니까. 어. 이거는 뭐 신선하진 않네. 예. 면들 하다 그저께 변자리 배웠고 그냥 일반 소설이죠. 타일은 오래되면 사람의 색을 담는구나. 에, 타일이 오래되면 사람의 색을 담는다는 것도 처음 표현된 것 같네요. 그죠.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삼촌은 어, 여기는 그냥 일반 소설이지만 두꺼운 국어 사진을 닮았다는 표현은 어, 신선하죠. 그 다음에가 또 신선하죠. 얇은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간다고. 에. 예, 뭐, 티셔츠에 목을 넣으면서 순식간에 그런 생각, 그런 상념, 그런 어떤 사색의 흐름,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신선하죠. 그리고 뒷문이 지워졌다. 당신이 찾아올 것이 없어졌다고. 예. 뒷문이 지워졌기 때문에 당신이 찾아올 것이 없어졌다는 것도 상징이죠. 음. 그 다음에 3년입니다. 3년은 또, 어, 똑같이, 똑같이,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하죠. 예,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또 생각에 빠집니다. 아 그때 쓱 스쳐가는 생각의 영역을 지금 시적 음, 형상으로 해놓은 거죠. 음. 자 이번에는 뭔가요? 간밤 당신의 꿈, 당신의 꿈, 당신이 간밤 당신 꿈을 꾼 덕분에 아이 시적 화자가 당신 꿈을 꿨군요. 예, 그 덕분에 가슴 바깥으로 가슴 바깥으로 비주각에 간판이 하나 걸려진다고. 이것도 신선하죠. 가슴 바깥으로 간판이 하나 걸려진다는 걸려진다는 요 표현도 누가 이때까지 누가 했겠어요. 이 사람이 처음 한것 같아요. 그죠. 때절은마룻 바닥에서는 모시 모시 녹슨 머리를 박는 소리가 나는데, 아그 관인 것 같은데 관. 에. 관, 관에 못 박는 소리. 예.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벌의 수저와 같이 묻은 거죠. 한 벌의 수저와. 예. 근데, 여러분들, 아, 이거 아세요? 우리는 그 관에다가 이렇게 젖승 가면서 그 여비하라고 돈도 넣고, 동전도 넣고, 수저도 넣고, 그릇도 넣고, 그러잖아요. 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무덤에 관을 묻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근데 언제 한번 제가 그걸 못 깨겠거든요. 이제 관을 다 박았어요. 못을 다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 식구들은 이제 딴 방으로 갔고, 그 일하는 사람들만 그 방에서 이제 나머지 뭐, 관, 뭐, 못 박는 거, 이런 거, 어, 이렇게 완료를 하는 그 작업 있잖아요. 근데 완료를 하는 작업 전에 다시 그 식구들 앞에서 몇개 박았던 그 관의 못을 다 빼더라고. 그리고 관에 넣었던 돈들, 뭐, 수저, 뭐, 이런 거다 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관 박았던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관 박을 때그 넣어놓고 관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 박아가지고 그~ 그런 돈이나 수저나 뭐~ 밥그릇이나 뭐~ 은수저 뭐~ 이런 것들이 다그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묻히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빼버리더라고 다. 예. 그래가지고 관 박은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고. 음. 자, 에,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한 번에 수조와 묻었다는데, 예,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거고, 결국 수저는 빼버려요. 빼버려요. 음. 내가 토닥토닥 두들기는 춥지 않은 당신의 묻어. 음, 먼지들의 하얀 뒤꿈치가 사각거린다. 그 먼지들이 말이죠. 먼지들이 예, 뒤꿈치가 있는 것처럼 음. 먼지들의 하얀 뒤꿈치를 누가 섞였어요 아마 이분이 처음 쓴것 같아 그지 먼지들의 하얀 뒤꿈치가 사각거린다 그것도 하얀 뒤꿈치 시각 이미지를 써놓고 어, 그 사각거린다 요거는 청각 이미지잖아요 예. 아, 이런 그 지각적 이미지 입체화들이 점수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표현했다는 느낌 아마 처음 표현됐을 거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시들 사물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던 시들 이런 시들은 일단 점수를 줘요 네. 그래서 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유경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40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자, 갑니다. 음.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유희경.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이 안은 비좁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식탁 위에 고지서가 몇장 놓여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뒷모습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 부엌 벽에는 내가 장식되어 있다. 플라타너스 인맥이 쪼그라드는 아침. 나는 나로부터 날카롭다. 선호토막이 난다. 이런 것을 너덜거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면도를 하다가 그저께 뵌 자리를 또 베었고, 아무리 닦아도 몸에선 털이 자란다. 타일은 오래되면 사람의 색을 담는구나.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삼촌은 두꺼운 국어사전을 닮았다. 얇은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간다. 뒷문이 지워졌다. 당신이 찾아올 곳이 없어졌다. 기서치에 몸을,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간밤 당신 꿈을 꾼 덕분에 가슴 바깥으로 비주각의 간판이 하나 걸려진다. 때절은 마둑바락에선 못이 녹슨 머리를 박는 소리 아버지를 한벌의 수저와 묻었다. 내가 토닥토닥 두들기는 춥지 않은 당신의 무덤. 먼지들의 하얀 뒤꿈치가 사각거린다. 아까, 아까, 관, 관 박을 때뭐 넣었던 거다 빼버린다는 거를 우리 초보, 초보 님이 충격이라고. <laughs> 어, 김부배 님도 봤다잖아요. 난 봤어요. 예, 직접 목격했어요. 예, 다 빼버리더라고. 돈도 다 빼버리고, 예, 그, 관못 박은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고. 예. 음,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 관에 돈이 들어갈 들어가서 무덤에 묻힐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 하나도 안 묻힙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네. 자, 아, 오늘 락만 대충의 문학 토크 아,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대수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명작 감상 코너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아, 일정을 다 마쳤고요. 아,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되면 아, 추천 코너 음, 우리 헌책님, 아, 세영보다님, 아정님, 레빈유고님, 음, 음, 레빈유고님, 네, 아정님, 세영보다님 세 분이 추천해 주셨네요. 네. 또4 2 3 7님 해주셨고 네. 음. 자 추천 안 하신 분들 같이 예, 추천해 주시고 어, 마무리를 하죠. 네. 음. 자, 그러면 음. 자, 마무리할 시간. 음, 우리 원책님 추천해 주셨고, 음, 왜 나머지 분안 하주지? 시 에, 세웅보다님, 아정님, 레비뉴고님, 423칠님 원책님, 다섯 분밖에 안 했는데. 음. 음. 자. 음,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이면 내일 모레는 쉬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풀빵구리님, 이인환님, 김부배님, 초보부님 아, 우리 생고다님오사영님 레빈유고님, 아정님, 언청님, 사 4237님, 에, 감사합니다. 네, 음, 그리고 오늘, 어, 별풍선, 어, 그 강의 강의 시청료 강의 시청료 어, 보내주신 우리 풀빵구리님 플라벨님, 인환님 네빈유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교정료로 보내주신 우리 플라벨님, 김보배님 우리 김지수 것이 500개나 사주셨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0 배로 불어날게요. 그리고 1년 내에 꼭 문학상을 타게 될겨 믿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또 어, 월요일날 월요일날 저녁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